간염치유법과 지방간치유법은 같습니다. 간염치유보다는 지방간치유가 더 어려우니 지방간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방간은 간에 지방이 낀 것을 말합니다. 약하게는 간세포 조직 사이에 지방이 끼지만 심하게는 간 전체를 덮어 초음파 검진기에 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왜 간에 지방이 끼는지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소화 기능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듯이 인체의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간의 직접 원인도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혈액 속의 산소 부족이 원인이 되어 시작됩니다. 신장 기능 저하, 산소 부족은 인체의 모든 세포의 활동 소화 능력을 둔화시켜 소화 불량 세포가 되게 합니다. 이때 초기 증세는 대부분 산소 부족으로 인한 만성 피로가 옵니다. 좀 더 진행이 되면 저혈압, 고혈압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면 장을 통해 들어온 영양분이 에너지로 승화되지 못하고 몸 안의 지방으로 변이되어 축적됩니다. 이 과정에서 간에 축적되면 지방간이 됩니다. 그럼 왜 하필 다른 곳을 다 놔두고 간에서 지방이 축적되었을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방간을 치유하는 열쇠가 됩니다. 인체의 구조상 지방간이 있다는 것은 이미 다른 장기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어혈은 강바닥의 뻘과 같은 존재입니다. 뻘도 물살이 빠른 곳에는 쌓이지 않고 유속이 느린 곳에 쌓이듯이 인체 내의 지방질도 피의 유속이 느린 곳, 피의 흐름이 원활치 못한 곳에 쌓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피의 유속이 느리면 산소 부족이 오고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의 활동이 둔화되어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데 인체 내에서 상대적으로 피의 흐름이 제일 원활하지 못한 곳에 순서로 지방이 축적됩니다. 이 말은 즉 지방간이 있다는 것은 이미 신간혈 쪽으로 피의 흐름이 원활치 못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간염 역시 신장 기능의 저하로 피가 탁해지면 혈액 속의 산소가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니 백혈구가 저항력이 약해진 것이 첫째 원인이고 간 쪽으로 피의 흐름이 원활치 못해 침입균이 자리를 잡는 것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산소 함유량은 낮은 반면 질소가스의 함유량은 높아집니다. 이러한 간의 환경은 침입세균이 자리를 잡고 활동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침입세균이 간에서 자리를 잡고 세력을 키운 것이 바로 간염입니다. 둘 다 간 쪽에 피의 흐름이 원활치 못한 데서 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간 쪽으로 피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어야 치유가 되는 것 또한 같습니다. 간에 지방이 낀 것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가 문제로 남습니다. 이것은 지방질과 단백질이 잘 분해되는 식품을 복용하며 간 쪽으로 피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는 것으로 치유가 됩니다. 약제를 설명하자면 길어지니 약제에 대한 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은 중산해독제와 천국장환을 만들어 복용하며 사혈해주면 되는데 사혈점은 2번, 3번, 6번, 8번 혈입니다. 각 증세마다 건강식품 응용방법은 첫째, 초기 만성피로, 지방간만 있을 때에는 요산해독제, 천국장환을 복용하고 둘째, 간염, 간경화 초기에는 중산해독제, 요산해독제를 복용하면 됩니다. 인체의 모든 장기는 먹이사 수련결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올 때도 연쇄적으로 오고 치유 또한 가벼운 증세부터 연쇄적으로 해결됩니다. 그러다 보니 치유가 되는 과정 역시 한 가지 증세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만 치유되면 오장의 기능이 동시에 좋아집니다. 피를 맑게 하고 각종 독성분을 분해하는 식품을 동시에 복용하며 2번, 3번, 6번, 8번 혈을 사혈하면 지방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간염을 비롯한 만성피로, 각종 위장병, 고혈압, 소화불량, 속쓰림, 설사, 변비, 기미 등 오장의 기능이 떨어짐으로 나타나는 모든 증세가 호전됩니다. 여기에 저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이 있으면 5번 협심증혈을 추가하면 되고 가래나 천식이 있다면 32번 기관지혈을 추가 사혈하면 치유가 됩니다.
질병은 어렵게 보면 끝이 없지만 쉽게 이해를 하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기계화된 서양의학이 모든 의술을 성분학적으로 세분화시키면서 질병의 이름이 많아졌을 뿐입니다. 인체의 생리구조, 질병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들어가 보면 결국은 오장육부 중에 어느 장기의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하는 차이일 뿐 해결 방법은 단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질병의 종류가 많아도 논리적으로 함축시키고 보면 결국은 오장의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으로 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오장의 기능 중 어느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서 질병이 왔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풀어보면 인체의 어떠한 질병도 오장의 기능만 활성화시켜주면 모두 해결된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질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2번, 3번, 6번, 8번 혈 위치를 사혈하여 오장의 기능만 회복시키면 대부분의 질병은 치유가 된다는 말이 됩니다. 현대의학이 질병의 종류를 수백 가지로 분류하고 연구하면서도 질병에 대한 뚜렷한 답을 얻지 못한 것은 어혈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혈액 속의 독성분이 높아진 원인도, 고지혈증이 된 원인도, 수백 가지 성분으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 원인도 결국은 어혈이 모세혈관을 막아 각 장기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능이 떨어진 장기의 기능은 회복시키려 하지 않고 장기의 기능 저하에 의한 2차적으로 나타난 성분학만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각 장기의 기능 저하가 그 장기로 공급되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진 것이 원인이고 혈관을 막은 것이 어혈 때문이라는 사실만 알아채더라도 모세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제거한다면 질병이 해결된다는 해답은 쉽게 얻을 것입니다. 심천사혈요법은 수술로 접근하는 의술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효능면에서도 기존의 어떠한 치유법보다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의술입니다. 이상으로 간염과 지방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